자, 우리 이제 강조 구문을 할 거예요. 자, 강조 구문은 독해에 있어서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 도치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하는 건데, 근데 도치를 하는 이유는 그냥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안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죠. 문장을 조금 균형 있게 하려고. 주어가 너무 길면 보어를 앞으로 당긴다고 했잖아. 그냥 문장의 아름다움을 조금 추구하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강조 구문은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다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강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야? 얘는 무조건 강조야, 말 그대로. 그럼 얘는 독해를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강조라고. 그럼 볼게요. 자, 독해를 하는데 아까 전에 평가안이 그랬습니다. 글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그리고 역접의 연결사가 있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글 맨 마지막쯤에 벗이 때려지고 여기에 만약에 강조 구문을 써버리면 이건 어떤데요? 어떤데? 이거 어떤데? 정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러니까 정답일 수밖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그냥 독해를 하려는 사람이 다르다니까? 해석 안 돼도 돼. 쫄지 마. 오케이. 한 단어 찾아가지고 연결시켜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자, 강조는 어떻게 시키냐? 일단 그것부터 봐야 되겠지. 자, 강조를 시키는 법은 이겁니다. 자, 한 문장 써볼게요. 쉬운 문장 가봅니다. 자, I. 쓰세요, 이거는. Broke. I broke the window. 'Cause I lost muscle 이러면 근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Because I was hungry'라고 할게요. 자, 이거 가은이가 해석할 수 있겠나? 뭘 절레절레야. 이거는 나는 뭐 했어요? 창문을 어떻게 해버렸어? 닦았어요? 그럼 우리 가인은 맨날 브로크 하겠네요, 창문을. 그럼 결혼 못 가요. 나는 창문을 뭐 했어요? 부셔버렸죠. 왜냐하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배워 못 봤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외국인한테 I broke the window every day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창문 맨날 뿡이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I일 수도 있고 the window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Because I was hungry 라고 쓰기도 하고 밑에 한 개 다른 거 써볼게요. Yesterday 라고도 해볼게요. Yesterday 라고도 해보고 At the cafe 라고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 빨간색을 친 거는 품사가 뭐죠? 명사죠. 명사.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을 친 거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라고 했어. 부사죠. 얘는 부사, 절, 부사, 부사, 구. 잠깐 차이를 볼게. 부사, 절, 주어, 동사. 부사, 한 단어. 부사, 구, 여러 단어. 맞지? 자, 그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떤 걸 쓰냐면 여기에다가 딱 이걸 씁니다. 지금 딱 보이는 게 있잖아. It, is나 was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get을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I가 될 거고요. 얘를 집어넣으면 the window가 될 거고. 야, 애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더라. 이거 I를 넣을래, me를 넣을래 이러면 애들이 전부 다 it was me라고 해. me가 아니야. I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여기 그냥 이거 안 쓸게요.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만. 노란색은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는? 없는 건데 집어넣은 거죠. 이 노란색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강조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노란색의 의미가 뭔데? 강조하는 의미야.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를 바로라고 해석합니다. 자, 해석하는 법 두 가지를 알려줄 건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세요.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얘는 원래 문장에서 뭐죠? 주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원래? 은는 이가 라고 해석할 거 아니야. 뭐뭐 가 뭐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문장에서 품사가 어디예요? 성분이
목적어잖아. 그럼 얘는 을이 되겠고, 얘는 부사, 뭐 얘는 때문에, 어제 카페에서, 이건 해석하기가 조금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물어볼게. 여러분, 이까지만 읽었을 때 얘가, 자, 막 이렇게 할게. 뒤에 문장은 똑같거든요. 만약에 I가 돼버리면 뒤에 거 다 넣으면 되고요. The window가 들어가면 I broke because I was hungry 하면 되고요. 얘가 들어가면 그냥 뒤에 거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앞에만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안 된다고. 왜냐면 It was the window is great 하면 어떡할래요? It was the window that is great 하면 그때는 창문 E가 돼야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봐야 얘가 문장 성분을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야 여러분이 이게 가인지 을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걸 한 번에 보고 나서 앞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냥 바로 뭐뭐,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두 번째 해석이에요. 바로 뭐뭐다. 그럼 선생님 어떤 걸 추구하냐? 선생님 이걸 추구합니다. 왜? 그럼 내가 뒤에 문장 성분을 굳이 분석하지 않고도 내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내 느낌을 잘 들어봐. 그래서 바로 뭐뭐다 해볼게. 위에 걸로 해석하면 바로 내가 부숴버렸다 그 창문을.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요, 바로 나였다. 창문을 부쉈던 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더 자연스럽긴 해. 당연히 얘가 주어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뒤에 문장을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냥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 내신 시험에서는 이게 좀 더 좋아요. 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문장 구조를 분석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아, 강조하는구나 알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it is was 대신에 지금 여기에 I가 the window가 들어가면 얘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지. 그럼 뒤에 뭐가 빠져버려? 첫 번째는 뭐가 없어졌죠? 주어가 없어졌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졌어요? 목적어가 없어졌죠. 그럼 뒷문장 어때요? 명사가 없으면 불완전이지. 그럼 얘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를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로 바뀔 수도 있고, 사물이면 which로 바뀔 수도 있는데 잘 안 바꾸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강조를 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t was I who 해도 상관없다고, 내 말은. 그래서 이거 체크. 자, 두 번째. 근데 만약 여기가 부사절이 들어왔어, 그러면 뒷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만약에 이게 강조됐으면 완전하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명사가 들어가면 뒷문장이 어떻다고? 불완전. 부사나 이런 게 들어가면 완전합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이까지가 첫 번째 단계.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아니면 4, 5,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갔던 게 뭐였죠? 가주어, 진주어지. 뭔가 비슷하잖아. 가주어, 진주어랑. 그러면 선생님, 가주어, 진주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남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동건은 아니잖아요. It was, is, that 적혀있다고 다 얘가 이때 강조구문도 아니고 가주어, 진주어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뭐죠? 예? 형용사만 된다? 아닙니다. 왜냐면요, 잘 들어봐. 원래 여기 이거였어요. 원래 봐봐. that 주어 동사에서 여기에 is, was가 되었고, 여기에는 원래 is, was의 주격 보호 자리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시 말하면 주격 보호 자리라고. 다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뒷문장은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대신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고, 여기 있는 대신 강조구문 할 때 대신 거야. 다시, 여기 뒤에는 완전, 불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헷갈리게 해줄게. 형용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가주어, 진주어. 다시,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야?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선생님,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얘는 강조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는 강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해할 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바로기 때문에 우리가 필자의 생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형용사가 나오면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맞죠? 근데 얘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명사가 들어갈 때. 자, 근데 이제 느낌이 옵니다. 봐봐. 여기에 your duty라고 써볼게요. 아직까지는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구문인지 몰라요. 왜? 명사가 들어갔는데, 야, 학교 가는 것은 너의 의무야. 이렇게 말하면 it is your duty that you should go to school 할 수 있죠. 자, 근데 잠만. 여기 뒷문장 어때요, 지금? 완전하죠.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명사가 들어갔다.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가주어, 진주어고. 만약에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앞에 명사가 들어갔다. 그럼 이건 뭐야? 강조구문인 거야. 해석 달라져요. 이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명사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 이 느낌을 잘 봐.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잘 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 여기 있는 I랑 the window는 뒤에 문장에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어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 원래 주격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낌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로 나올 때 수능엔 안 나와요. 내신에서 나오지.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가 나머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못 적었는데요 하시는 분은 영상을 한번 더 보거나 아니면 거기 밑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세요. 자, 여기 보면 it is that 체크해 주고요. 자,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자신감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바로 자신감이다. 바로 자신감이다. 자, allow가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던 뜻이 뭐야? 허락하단데. 야, 근데 자신감이 어떻게 허락을 해줍니까? 자신감이 허락을 해줘요? 뭐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사람이 나오고 allow가 나오면,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요, 허락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때는 그냥 허락이라고 해석해.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사물이 나오거나 특히나 뭐 to 부정사나 아니면 뭐 동명사가 나오면요, 그때 allow는요,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쓸 때 원래 허락하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이거거든요. 이때는 allow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별로예요. 왜냐면 사물이 허락한다? 동사하는 게 허락한다? ing라는 게 허락한다? 이러기보다 여기서는 이거를 make라고 해석하고 이걸 약간 동사 원형처럼 해석하면 돼. 그러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원인이 되고 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인과가 돼버려. 봐봐. 자신감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자신감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야? 여기 가능한 거지. 그럼 자신감의 속성이 나와버려요. 그럼 자신감이 여기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고 거기다 뭐 써? 이때 강조구문 쓰지. 그럼 주제잖아. 차짐이 있다니까. 1, 2, 3, 4, 5에 앞에 but이 있다 생각해봐. 끝났지 이거는. 그래서 바로 자신감이다, 우리를 할 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무한한이죠. 밑에 한 개만 쓸게요. limitless라고. 똑같습니다. 네, 제한 없는 성공을. 그럼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는 무한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거잖아. 자, 여기 that 대신에 뭐 쓸 수 있죠? 앞에 사람이 아니니까 which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which가 가능하다. 자, 931번 볼게요. 자, 여기 it is 맞죠? who. 그리고 여러분 이제 느낌 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 it is랑 who를 삭제한다고 해서 문장 구조가 이상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it is, who는 그냥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너의 부모님이다, 사랑하는 것은 너를 가장 많이. 여기 who 대신에 원래는 that 쓰면 되는 거죠. 원래는 it, that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 첫 번째로 해석해 볼게요. 바로 너의 부모님이다가 아니라 바로 너의 부모님이 사랑한다, 너를 가장,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원래는 이게 더 맞는 거긴 해. 근데 그럼 해석하기 힘들어진다고. 뒷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몇 개 없습니다. 강조금은. 자, it is the power. 바로 이렇게 바로 말의 힘이다. 이렇게 바로 말의 힘이다. 가장 명확하게 구별 짓는 것은 얘 좀 별표 치고요. differentiate 별표 치고 잘 봐. 자, differentiate 뜻이 뭐예요? differentiate 뜻이 뭐죠? 뭐죠? 구별하다죠. 근데 이 단어를 저번 선일문 선생님 단어장을 줬을 때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암기한 친구는 알고 있는데 잘 봐. differentiate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A from B가 떠올라야 돼. 그러고 나면 그 differentiate를 그냥 다르다, 구별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differentiate A from B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랑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속도가 달라. 왜냐면 A from B를 찾아버린다니까? 뒤를 안 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보여야 돼.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제부터 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거 2회독, 3회독 하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예문을 좀 확인을 해. 그래서 전치사를 동반한 우리 동사구 얘가 있었어요. 얘랑 똑같은 게 어떤 게 있었지? distinct 구이시도 있었고 우리 양국 고등학교에서 초콜릿 구별할 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텔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갑자기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있으세요, 이거는. 얘네들 전부 다 A from B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별하다. 다시 A와 B를 구별하다. A와 B는 어떤 거? 비슷하지만 다른 거. 그래서 사람과 동물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양고코 초콜릿에서 좋은 초콜릿과 잘못된 초콜릿을 검수한다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자, 바로 말의 힘이다. 가장 명확하게 구별 짓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자, 그 다음에 아, 야, 여기다 한 개만 써봐. 다 이유가 있어. 쓰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What is the thing that tells humans from the others? 제가 학교쌤이면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What is the thing that tells humans from the oth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무엇인가 인간과 그 나머지 것들을 구별시켜 주는 것은 정답 뭐예요? 그렇지. 말의 힘이지. 다시 잘 들어봐. 주제, 제목, 요지 문장에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다시 밑에 써요. 주제, 제목, 요지에서 써요. 주제, 제목, 요지에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답할 수 있으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슷하지만 다르게 해버리죠. 여기 보면 differentiate 대신에 tells를 써버리고 여기 man 대신에 여기 humans를 써버리고 animals 대신에 나머지 것들이라고 해버렸죠. 이게 동어 반복 회피고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 어떤 느낌인지만 조금 들면 돼. 자, 그 다음에 933번 해볼게요. 자, It is the things I've never tried 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강조금은 가로치시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도치, 두 번째 강조금은 생략금은 점점 나올 거야.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끊는다. 맞죠? 생각된 거는 못 간대. 바로 내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것들이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정확한 해석은 내가 바로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을 나는 후회한다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바로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이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아. Not 뭐가 아니라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들이 아니라 잠깐만 여기 한 개만 쓸게요. Not A but B 똑같은 게 B not A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B. 중3한 때도 이 얘기를 하고 고1일 때도 이 얘기를 하고 고2일 때도 이 얘기를 하고 고3일 때도 얘기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조금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돼 이걸. 자 934번 It is 이것도 강조 구문이죠. 이렇게 that 가로치고 바로 선생님 얘는 뭘 강조한 거죠? 자 명사절이 강조된 거예요. 명사절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의문사절이 강조된 거야. 바로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지이다. 다시 바로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지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요거 꼭 외워요. Play a 형용사 role in ing 맨날 나옵니다. 다시 play a 형용사 role in ing 뭐뭐 하는데 형용사 한 역할을 하다예요. 역할을 하다. 근데 여기서는 항상 나오는 게 뭐 significant나 important나 이런 게 나와. 여기에 뭔가 플러스한 역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얘가 중요한 거잖아.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지가 그들의 건강을,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자, 935번. 지금까지 얘 주어져 얘는 뒤에 동사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보이면 시험 문제에 결국 이런 걸 물어봐. 이때 강조 구문 사이에 명사절을 집어넣고 명사절의 수일치는 뭐예요? 단수니까 여기에 또 단수까지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를 계속 많이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돼. 자, it is 가로치고 that 가로치면 보입니다. 자, 바로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서만이 인간은 볼 수 있다, 올바르게. 다시, 바로 오직 마음으로만, 마음을 가지고서만 사람은, 여기서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있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쌤이 설명을 했는데 자, 위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좀 적어볼게요. 야, 중학교 1학년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얘랑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독해를 할 때.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죠. 예, 그런 학생이 많으면 선생님도 성장을 합니다. 자, 얘는 그냥 마침표죠. 맞죠? 자, 얘는요. 자, 이거 잘 들어요. 얘랑 다릅니다. 얘는 그냥 that is라고 해석하세요. 다시 그냥 즉 정도로 해석하고요. 즉, 그러니까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가 설명.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언제 보냐면 앞에 뭘 설명하고 이렇게 꾸며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냥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냥 즉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다시 그냥 즉이라고 해석하면 돼. 심지어 얘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해 못할까봐 써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안 해석해도 돼. 근데 얘는 중요하죠. 얘는 잘 봐. 얘는 so일까요? because일까요? but일까요? 뭐 therefore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다 됩니다. 다시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성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보통 벗은 잘 안 가. 그럴 거면 여기에 벗이라 써놓는단 말이야. 안 헷갈리게. 근데 여기 이렇게 그냥 써놨다는 건 보통 한 90%는 순접이야. 아, 보통 순접이에요. 해볼게요. 자, 오직 정신으로만, 마음으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 여기서 그냥 because 정도로 해석할게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은, 다시 본질적인 것은 명사절이죠. 본질적인 것은 invisible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그럼 딱 두 가지 가져가야 되지. 눈, heart, 요거 차이. 그러면 심장으로, 아, 심장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뭐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볼 수 있는데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올바르게 보는 건 뭔데?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를 좀 쳐놓고 독해할 때 선생님이 할 건데, 주말부터 계속 할 건데 좀 이해를 해줘. 봐봐, 사선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 맞지? 얘는 인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얘 안 보이, 사선 없죠? 여기 사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볼 수 있다. 올바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36번 별표. 936 별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걸 했습니다. Not A until B. 자, 좀 이따가 해석을 시킬 건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B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하고 나서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뭐 되고 나서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학교 시험엔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1810이 나왔다. 1800이. 그럼 1801년부터야 1800년도부터야? 1800년도부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yesterday가 들어가면 오늘부터야 어제부터야? 어제부터야. 내용일치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B로서 A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 있는 not과 여기 있는 until이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not until. 그 다음에 여기에 be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일어났냐면 여기에 a가 들어갔는데 이때 a는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뭐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도치가 일어나니까 해석은 똑같습니다. B하고 나서야, B되고 나서야 B로서 A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봐요 봐요. It was가 들어가고 이제 선생님 대시 들어갔네요. 이제 뭐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게 아니라 강조가 됐죠. 강조가 됐잖아. 자, 근데 강조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이거라니까. 뒤를 보세요. A를 봐봐. 도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도치 안 되고 된 걸 여러분이 착 모르면 안 돼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다시 여기 A가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거는 과거야. 왜냐하면 과거가 되기 전까지니까 여기에 it was가 들어가고 여기 뒤에 that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부사 구라고 처리를 하는데 문두 맨 앞에 부정어가 들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해석은 똑같은데 여기 A는 도치의 반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도치 반대는 또도치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도치를 안 시킨다고 원래 문장대로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체크만 해놔요. It was랑 that을 삭제해봐. 다시 It was랑 that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로 쳐보세요. 그럼 뒤에 있는 한 단어를 앞으로 옮겨야 돼. 그 단어는 뭐가 될 거고? 그 단어는 뭐가 될 거예요? 부정어구 도치에서 동사를 앞으로 땡겨야 되는데 어떤 동사를 땡길 거냐고 여기서.
얘밖에 없잖아. 워즈죠? 얘를 어디로 땡길 거야? 애들 여기로 땡긴다고 하는데 아니야. 콤마랑 콤마가 있잖아. 그럼 여기 대시 있잖아. 대 뒤로 땡기는 거예요. 여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해석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1840년이 되고 나서야 여기 되는 거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퀸 빅토리아가, 여왕 빅토리아가 결혼을 했을 당시인 1840년이 되고 나서야 그 하얀색 웨딩 드레스는요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하게. 잠깐만, 해석 어떻게 했어요? 유명하게. 근데 품사 뭐예요? 형용사. 왜 이러죠? 틀렸어요. 아닌가요? 아니죠. 얘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목적어 앞으로 빠져서 여기 형용사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ly하고 x 넣으세요. 수능 어법 단골 출제입니다. 9월에 한 개 나올 거야. 예. 9월에 한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it is that 가로. 바로 우리가 어릴 동안이다.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동안이다. 산업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바로 우리가 어릴 동안이다. 산업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상한데? 개판인데? 어이, industry가 뜻이 뭡니까? industry가 뜻이 뭐예요? 산업, 맞는데 그러면? 산업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게 빈칸트로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인더스트리 고를 거예요? 나왔다니까? 이 문제가? 여기에 빈칸 뚫려 있었어요. 3번이 인더스트리였어. 고를 수 있어요? 못 골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산업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골라? 근데 위에 동의어가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diligence였습니다. 뜻 뭐예요? 근면함이죠. 성실함이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명사고요. 우리가 명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형용사의 형태가 달라요. 명사는 똑같은데. 그래서 학교쌤이 좋아합니다. 사후고 예를 들면 본문에서 interrupt였는데 뭐로 바뀌셨어요? interpret로 바뀌셨어. 방해하다가 해석하다로 바뀌셨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듣기, 그 기본적인 그 문제에서. 자, 얘는요 industrial이고요. 외워요. 이거 외워야 돼. industrial이고요. 얘는요 industrious입니다. 이렇게 돼요. 형태가 다르죠? 얘는 industrial이고요. 얘는 industrious입니다. 예. 꼭 외워야 돼요. 학교쌤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바로 우리가 어릴 동안입니다. 어떤 습관? 근면함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다시. 근면함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저는 안 봐도 압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시험 끝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인더스트리어스에 근면함이 있었어요? 딱 이런다니까. 시험 치고 나면 저 몰랐어요. 예, 아니지. 예, 일부러 낸 거잖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돼?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길 바래야 돼.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많아져야 돼. 여러분은 아는데 남이 모르는 거를. 자, 938번 보는데, 자, 이제 선생님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데요 라고 딱 봐야 되고, 자, 두 번째, 선생님 동사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요 라고 봐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I broke the window 할 때 I 체크했고 the window 체크했고 because I was hungry 라고 할 때 because I was hungry 체크했는데 체크 안 된 게 딱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 broke였지. 그럼 여러분 나한테 물어봤어야 됐어. 선생님, 왜 저기 broke에는 밑줄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을까? 강조하는 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때 우리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동사 앞에 두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두더지. 예. 두나, 더즈나, 디드를 씁니다.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뭘 써야 돼? 얘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강조를 할 때 쓰는 건 조동사예요. 그럼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조동사의 수일치는요,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고요. 얘가 시제가 과거였으면 디드가 됩니다. 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삭제해버려요. 왜? 얘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죠. 그래놓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서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가안이 나한테 기억나요. 이러고 나서 선생님 메이크였는데요, 본문에. 이래놓고 여러분 시험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여기 S가 있잖아? 이러고 이거 체크해요. 난 안 봐도 알아. 왜? 왜였던 거니까. 다시 왜였던 거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더즈가 사라지면 주어는 단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이크스가 있어야 돼. 근데 더즈가 있기 때문에 여긴 원형을 써야 되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외우지 말라고. 학교 시험에 들어가서 어법 문제는 새로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때 해석은 정말로 라고 해석합니다. 자, 경험은 정말로 만듭니다.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경험은 정말로 만듭니다.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자, 939번. 어린 시절의, 다시 유년 시절의 성장통은요, 정말로 지나가고, 그리고 병렬구조죠. 정말로 지나가고, 자, 이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리 이걸 해석을 잘 못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 I have no money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해석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no는요, 다시 해볼게. 나는 어떠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뭘 부정해버려? 동사를 부정합니다. 다시, 나는 어떠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노가 나왔을 때. 다시 해볼게요. 유년 시절의 성장통은요, 정말로 지나가고 어떠한 손상도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뼈나 근육에. 마지막이야. 다음 시간에 해석시키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린 시절의 성장통은 정말로 지나가고 어떠한 데미지도 야기하지 않습니다. 뼈나 근육에. 이 마지막 아닌가 이거? 아, 몇 개 남았네. 자, 때때로 너의 일상에서의 휴식이 바로 그건데, 여러분 시험엔 안 나와. 다시 말할게요. 시험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육사를 가거나 아니 뭐 회사를 가거나 경찰대를 가거나 각각의 시험이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 이상 시험엔 안 나와. 근데 이때 그냥 이거는 명사를 강조할 때 바로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때때로 너의 일상에서의 휴식이 바로 그것이다. 주어, 동사, 너가 필요한, 이렇게 하는 거죠. 목간대 생략. 자, 삶 그 자체는 인데, 941은 별표치고요. 위에 한 개만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의 역할은 두 가지. 첫 번째, 강조. 우리가 지금 비우는 게 강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무조건 어디 자리에만 씁니까?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만 쓰죠. 그래서 여기, 예. 여기 목적어 자리에만 여기에 제기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왔을 때 2023년 수능에서 여기에 대의를 주고요. 여기에 댐을 줬습니다. 정답은 댐이 아니라 댐사우스였는데.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해야 되고요. 수능에서 건드리진 않는데 내신에서 건드려. 왜? 잠깐만,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목적어니까. 명사고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얘는 문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고, 얘는 문장에서 생략이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어.
여러분, I study English myself 라고 할 때 myself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I study English myself. 생략할 수 있죠? 난 영어를 스스로 혼자 공부해요. 여기서 이거는 그 자체로 강조하는 거야. 삶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우섭 동화이다. 동화이다. 삶 그 자체가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쉬는 것보다 안 쉬는 게 낫잖아. 안 쉬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태풍이 온다는데. 자,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 시험이 안 나와.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강조하는 거 보세요. 자,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부사예요. 그냥 해석할 때 정말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태훈이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정말 해석해 보세요. 네, 잠시만요. 이상한데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 보세요. 좋은 깨달음을 한 게 주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목적어 자리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사 절이잖아. 그냥 목적어 자리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녀가 말하려고. 자, trying to 이거 안 되는데. 자, try to는 그냥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녀가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이라고 하든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야, 뜻이 것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될 수도 있죠. 써봐요. 것이나 무엇이라고. 정답은 뭘까요?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 것? 왜 무엇 하면 안 돼? 무엇을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지를. 왜 안 돼요? 뭐가 맞을까?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울산에 있을 때 근무할 때 학교 시험에 나왔어. 왓에 밑줄을 껴놓고 1, 2, 3, 4, 5에다가 다음 주 똑같은 왓의 쓰임은 무엇인가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1, 2, 3, 4, 5를 찾았어야 됐는데 1등급 받은 학생이 그거 틀려왔어. 왜? 걔는 문장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명사절에 뭐 있어요? 의문사절 있죠? 거기에 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관계 대명사도 왓이 있어요. 잠시만 What is your name에 주어 있어요? 없죠? I want to know what you like의 목적어 없죠? 잠깐만 의문사도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관계 대명사도 주어나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석으로 풀어야 돼. 그럼 1, 2, 3, 4, 5 중에서 해석으로 풀었어야 됐는데 또 이렇게 한다?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적으냐 그거를. 자, 그래서 한 개 더 도움 드릴게. 만약에 앞에 이렇게 모른다가 돼 있어. I don't know나 I don't understand나 I don't 동사인데 내가 모르겠다가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것이 맞을 것 같아? 무엇이 맞을 것 같아? 얘가 맞아요. 이해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무엇을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봐요. 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딱 1학년 때 나왔어. 1학년 2학기 시험에. 그것도 심지어 능률 김성곤이었어요. 그 책이. 예, 여러분 똑같은 거. 자, 943번 해볼게요. 자, 여기 through가 적혀있는데 여러분 through라고 하면 뜻이 뭐예요? 통해서. 해석 절대 안 되죠. 자, through가 여기 부사의 뜻이 있는데 부사의 얘가 뜻이 완전히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뭘 꾸밀 때? 앞에 형용사를 꾸밀 때. 이렇게 해서 너 완전히 젖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완전히 젖었어. 자, 의문문에서 이렇게 on earth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 한 개만 써보세요. 외국인들 욕할 때 what the hell 이렇게 말하죠. 원래 what the hell이 더 외국인스러운 표현, what on earth는 조금 공손한 표현, 둘 다 뜻은 도대체예요.
얘는 약간 쉬빠 느낌이고. 예. 쉬빠 어디 있었어? 이런 느낌. 예. 얘는 그냥 야 도대체 어디 있었어? 정말 어디 있었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헬이 있어서 셀 잘 안 써. 이게 헬이 지옥이잖아. 요걸 쓰기보다 그냥 원래 보통 막 겁나 존나 대신에 겁나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핵 쓰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슬랭이니까 필요 없고. 자, 너 완전히 젖었어. 도대체 무엇을 너가 하고 있던 중이야. 다시 도대체 무엇을 너가 하고 있던 중이야. 얘 없어도 해석되죠? 얘 없어도 해석됩니다. 자, 요까지가 천일문 강조 구문까지였는데 여러분 이거 다 해석 적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천일문 해석시험 볼 때 요까지 딱 해오세요. 그 다음 업법시험 칠 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부해오세요. 오늘 도치 문제만 해도 10문제였어. 여러분 이거 공부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